오늘은 조선 왕실 역사의 인물들 중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뛰어난 생존력으로 끝내 살아남은 조선의 왕비 정현왕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왕후의 삶은 실현 그 자체였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궁중암투극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성종과 폐비윤 씨, 인수대비와 연산군, 그리고 문정왕후 등 역대급으로 별난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현왕후는 1462년 7월 21일 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태어났으며 13살의 어린 나이에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돼서 입궁을 하게 되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종은 여색을 매우 밝혔던 왕입니다. 실록에 기록된 그의 부인만 무려 15명이고 후궁 첩지를 받지 못한 궁녀가 더 있을 것으로도 추측된다고 하죠. 성종의 어머니는 인수대비로 잘 알려진 소혜왕후였습니다. 인수대비는 그 악명에 비해서 정현왕후에게 크게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남녀간의 예의에 대한 책임 내운을 편찬했을 정도의 인물이니 평소 며느리에게 엄청 깐깐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죠. 실제로도 인수대비는 성종비인 공혜왕후에게 열녀전을 잃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정현왕후보다 3개월 먼저 성종에게 간택된 후궁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폐비윤 씨였는데요. 윤 씨는 성종의 총애를 입고 얼마 안가 임신까지 했는데 마침 성종의 본처였던 공혜왕후가 죽는 바람에 바로 중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 씨는 얌전한 편이었기 때문에 인수대비 또한 윤 씨를 꽤나 마음에 들어했죠. 반면 정현왕후는 임신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인 윤호의 평판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출산을 한 후부터 갑자기 상상을 초월한 미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1477년 성종이 중전의 방에 갔다가 그녀의 방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거나 사람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주술을 써놓은 방향서와 독약이 묻어있는 곶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성종은 크게 화를 내며 윤 씨를 폐위하고자 했지만 신하들이 원자의 생모인 중전을 폐위해서는 안 된다며 간곡히 부탁한 끝에 결국 마음을 돌리게 되죠. 이에 성종은 방향서와 독약을 반입한 궁녀들에게만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지 2년 뒤인 1479년에 윤 씨가 두 번째 적자를 낳은 것을 보면 부부관계가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성종과 잠자리는 가졌던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도 윤 씨와 성종의 불화는 갈수록 심해진 끝에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성종은 윤 씨를 폐위시켜 궁궐에서 아예 쫓아내기로 완전히 결심을 굳힙니다. 결국 1479년 성종은 대부분 신하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전 윤 씨를 끝내 폐위시켜버렸죠. 이번에도 원자의 생모를 폐위해서는 안 된다는 신하들이 있었지만 이미 성종이 마음을 굳힌 데다 왕대비인 인수대비까지 윤 씨의 폐위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폐비 윤 씨 하면 성종의 얼굴에 손톱으로 상처를 냈다는 설이 가장 유명한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으며 그저 야사에 불과하다고 하죠. 어쨌든 윤 씨가 자폭을 해준 덕분에 가만히 있던 정현왕후가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그동안 아이가 없었던 정현왕후였지만 중전이 되면서 훗날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까지 낳게 되죠. 하지만 정현왕후는 그럼에도 연산군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친아들인 진성대군과 마찬가지로 잘 대해줬으며 연산군 역시 정현왕후를 어머니처럼 대했다고 하네요. 이때의 기억이 좋게 남아있었는지 연산군은 성종 다음으로 즉위한 지 10년이 지난 후부터 급격하게 미쳐날뛰기 시작하면서 왕실 어른들을 위협하고 다녔지만 정현왕후에게는 갑자사와 당시 충동적으로 그녀의 침전까지 쳐들어가 칼을 들고 그녀를 위협했던 단 한 번의 사건을 제외하면 평소에는 늘 그녀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갑자사와 이전에도 정현왕후의 부탁을 받아 한양내에 있는 봉은사에 전답을 시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갑자사와 이후로도 정현왕후에게 많은 예물을 보냈다는 기록이 실록에 여러 번 실려있으며 그녀에게 자수나 해왕대비라는 존옷까지 올렸다고 하죠. 성종의 다른 후궁들은 연산군에게 목숨을 잃었고 인수대비마저 연산군과 폐비윤 씨를 복위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죽음을 맞은 것에 비해 왕실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격동의 시기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으면서 남다른 생존력을 보여준 정현왕후가 돋보입니다. 그렇게 위험천만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자신의 아들인 진성대군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녀의 남은 삶에는 꽃길만이 남아있는가 했지만 첫째 며느리가 중전이 된 지 7일 만에 폐비되더니 힘들게 뽑은 둘째 며느리마저 몇 년 후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온 며느리는 바로 훗날의 문정왕후였죠. 불행 중 다행히도 정현왕후는 중종이 죽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문정왕후와 정난정 무리가 폐악치를 부리는 꼴을 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정현왕후는 그녀 자체로 큰 존재감이 있었던 인물은 아니지만 성종에서 연산군, 중종까지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에 끝내 살아남았던 것을 보면 그녀의 처세술과 생존력이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